오늘 20번째입니다. 20번째.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거기 때문에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부터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서부터. 그전에는요, 자살하는데 왜 지옥까지? 자살이 무슨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구약이 있잖아요. 신약의 곳간의 말씀도 꺼내고, 구약의 곳간에, 이 말씀의 곳간에서 말씀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고 성부와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상담이 오는데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까? 감당하더라고요. 왜요? 상담자이신 성령께서 제 안에 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 감당케 하신다. 자, 우리가 주님 거예요, 주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주님 건데 내 것인 양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그래서 자살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하나님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것인 양 끊는 건, 이거는, 주님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은요, 가장 사탄 충만한 거예요. 사탄 충만한. 응? 하나님이 개입도 못해. 자, 우리 시편, 우리 119편 94절 볼까요? 우리 시편, 우리 119편 우리 94절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19편 우리 94절입니다. 네, 말씀 찾으세요, 말씀. 네, 말씀 찾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 찾아야 됩니다. 말씀. 자, 우리 119편, 우리 94절입니다. 호영이요, 호영이요. 나는 주의 보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를 찾아나이까. 나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나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있잖아요. 주의를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의 나이거든. 주님 거예요. 주의는 주님 거예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살면요. 우상숭배자요. 우상숭배자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고 방식이 성령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사고 방식이 펼쳐지느냐, 나의 사고 방식이 내 중심이냐에 따라서 훗날 주님 앞에서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 거라고요? 주일은 주님 거다. 주님 거. 주님 거. 주님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를 불문하고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예, 어떤 타협도 하지 마세요. 어떤 타협도. 타협을 하지 마세요. 타협을 한다는 건 이 사탄과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를 자 그래서 이 주일이 주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지 않길 바라요. 자, 우리 6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호영이요. 다시 한번 음행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 게 아니다. 값으로 샀답니다. 값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목숨을 함부로 끊어요? 말이 안 되지. 말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사람도 그 나라 못 갈 거예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목회자는 단 한 명도 그 나라에 못 갈 거예요. 왜냐? 그 목회자로 인해서 자살하는 영혼이 있을 테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실족 사건이지 뭐. 실족 사건이야. 실족 사건. 어? 자살해도 그 나라 가요? 목사예요? 뭐 사기꾼이야? 어? 사기꾼이지 뭐. 무슨 목사야? 목사라는 타이틀을 왜 갖고 있어? 목사는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길안내를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길안내를, 성령님과 함께 길안내하는 사람이 가이드야. 가이드. 근데 자살도 그 나라 갑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놔야죠. 특히 이제 누구죠? 최진실 씨가 다녔던 그 목사님은 그분이 죽고 나서 경고를 안 해가지고 계속 죽었다. 계속. 만약 경고했다면 자살했겠어요? 자살했겠냐고. 그 자녀들도 걱정이 돼. 그 자녀들도.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현약은 이며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후 378페이지 전후요. 너희도 삼 같이 신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다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라는 것입니다. 네, 9절까지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무 지나니 너희는 죄인을 일으켜 전하시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그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이라. 자의 아름다운 벽을 성전하게 하려 하시니.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구죠?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누구죠? 예수님이죠? 시온에 두노니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보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무 귀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래요. 의미 없는 돌입니다. 의미 없는 돌. 가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돌이에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네,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에요. 거치는 반, 한마디로 걸림돌이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하리경님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네, 23절까지요. 23절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급에 빠지게 하시는 이가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그 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울이나 바벨론이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18절을 기준으로 보면 18절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학문을 연구하려고 미치면 안 돼. 이해되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지 말래.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지 말래요. 미련한 자가 돼요. 미련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세상 지혜로 미련해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학문을 파고들려고 미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 학문에 미치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 세상 학문에 미치게 되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되래요. 미련한 자가. 그러니까 세상 공부에 아주 그냥 있잖아요. 명성을 떨치려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내 머리를 채우잖아요. 지혜로운 게 아니야. 오히려 세상 지식으로 덜어는 부족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 학문은 그쵸? 또는 철학은 이 세상 공부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미련한 거.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러분들 세상 지혜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한대. 이 계율이 뭐예요? 간사스러운 속임이에요. 자기의 한마디로 속임에 스스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상 학문을 연구해서 뭐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요? 세상 학문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매료가.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그 세상 학문의 그 엄청난 업적을 쌓은 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또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다. 주님 거란다. 주님 거. 너희는 주님 거다. 자, 너희는 주님 거다. 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랍니다. 그렇다고 성부가 성자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은 아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거란다. 주님 거.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2장 14절입니다. 14절에 17절까지요. 우리를 자, 17절에요. 성도들의 몸은 주님 거랍니다. 주님 거.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우리 목숨을 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몸조, 이 썩을 몸조차도, 이 썩을 몸조차도 주님 거라, 주님 거.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에 대적하는 거야. 이 썩을 몸도 주님 거다, 주님 거. 보존을 잘 해야 되고, 보존을. 막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이 썩을 몸이지만, 이 몸이 처리되기 전까지 이 몸을 성령과 우리 속사람이 연합을 해서 이 썩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이 육신의 정력으로 우리를 인도할 텐데, 그조차도 굴복을 시켜서 우리 육신조차도 성령께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려야 돼. 산제사. 그래서 섬김의 도구로, 우리 육신을요, 섬김의 도구로, 또 봉사의 도구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드려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7절입니다. 네, 말씀에 주목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야. 믿는 만큼 돼요. 믿는 만큼. 믿는 만큼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자녀의 권세를. 안 믿으면요, 여러분들 귀신 밥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난리 아니야. 믿은 만큼요, 내가 누군, 나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만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어. 다메섹 길거리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웃기고 했네. 그리고 바울이 돌아가잖아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바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 그죠? 얼마나 울었겠어, 얼마나. 어?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울었겠어, 바울이. 자, 우리 14장, 우리 7절, 8절이요. 우리 민시현님, 우리 중에. 네,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끊냐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이런 목회자들은요. 아, 정말 이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야. 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학교를 잘못 나온 거야. 신학교 다닐 때 졸았던 거야. 다닌 신학교, 그 신학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어? 신학교 기간 동안, 다니는 기간 동안 뭘 한 거예요, 뭘? 어? 아예 있잖아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있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주고 신학교 졸업시키면 되나? 무슨 결혼, 무슨 결혼, 그거 하면 뭐 하냐고 하면.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을. 자,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 거다. 주님. 아, 주님 건데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끊냐고요. 어? 근데 자살해도 그 나라 간대. 도대체가, 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은요, 장로교가, 미국은 침례교가 있잖아요. 대세예요. 한국은요, 장로교가 대세인데, 장로교 교리의 대세가 뭐냐면 칼빈주의야. 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자살해도 그 나라 간대. 자살해도 그 나라 간대. 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야, 훗날 주님 앞에서 이 영혼을 실족시킨 자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